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도와드려 볼게요. 이래저래 도와드리는 건요. 혹시 어떤 정확한 상을 갖는데 도움이 되려나 해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혹시 치우친 상을 갖고 계실까봐. 자기 이름 불러보면 자기 이름 부르기 전이 있죠. 이름 부른 뒤가 있죠. 누구 하면 누구 부르기 전 상태. 누구 부르고 난뒤 상태. 그 상태가 더 순수한 상태 아닌가요? 말 나오기 전 상태. 똑같죠? 몰라 하기 전 상태가 사실은 몰라 상태예요. 몰라 하기 전 상태. 그리고 몰라란 말 나온 뒤에 그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몰라란 말도 방편으로 쓰시라고요. 몰라 하고 나서 쉬는 상태.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몰라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화두죠. 몰라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제일 빨라요. 어디 가면 이런 거 씁니다. 이 손가락을 움직인 자가 누군가. 이건 제가 볼땐 별로 도움이 안, 덜 되는 화두예요. 그럼 이거는 너무 왜냐? 이건 너무 망상을 일으켜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바로 마음을 찾게 해줘야 돼. 즉, 한 생각 어서 일어났는가 그 자리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생각,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불어일으켜보고, 생각 사라질 때 존재해보고 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누가 움직였는고 하면 벌써 이게 근육도 떠오르고 힘줄도 떠오르고 이게 여기서 마음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초보자한테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선사들이요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돌이켜보라 그랬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그 생각이 나온 자리를 돌이켜보라.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럼 여러분이 불어 생각을 일으켜보면 되죠. 아무개야 하고 딱, 아무개야 하고 딱 멈춰보세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수 있어요. 다 똑같죠, 지금. 모른다 했을 때그 상태죠. 좀 쉬세요. 모른다 하고 쉬세요. 지금 어떤 번뇌도 있으실 거고, 뭐, 온갖 고민, 제 얘기 듣다가 또 괜히 고민이 더 생기셨을 수도 있고, 또 쉬세요. 고민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못 내려놓는 게 문제입니다.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고민이 뭐가 문제입니까? 고민 많아도 돼요. 그게 뭐, 무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른다 하면 그만이죠.